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잘 읽고 또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하고 강단에 주일날은 와서 설교 말씀을 꿀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잘 단게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일 그 좋은 것이 흡수가 잘 되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듯이 탁탁 튀는 분이 있고 옥토에 떨어지듯이 말씀이 잘 이렇게 스며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이나 그런 민족은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 교회에 이렇게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좋은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주의 종의 교인을 섬길 때에는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사실은 다 종이에요. 또 일을 할 때는 또 앞서가면서 머슴같이 일해야 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또 교회 직분을 세워서 일할 때는 감독같이 그래서 감리교회는 아예 감독이라고 그래요. 운동 선수가 있으면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하고 선수하고 사인이 잘 맞아요. 그 교인의 영적 복은 선수의 생명은 감독 잘 만나. 그래서 감독을 잘 못 만나고 성격이 훈련이 못 되고 인격으로 부족하면 아주 혼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의 격을 높여줘. 100년 만에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를 향해 진입하는 그 기회가 히딩크 감독 한 분이 바뀌니까 그렇게 영향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저의 종을 보내주셨는데 교인들은 좋은 선수가 되도록 이렇게 주의 종은 코치도 하고 사인도 보내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풀을 먹어가지고 새끼를 잘 영양 있는 젖을 공급하듯이 주의 종은 어디를 가도 교인들에게 좋은 양식을 가져올렸고 준비하는 거예요. 잘 돼도 준비하고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설교 준비. 저로 보면 그래요. 다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TV를 보든 그래서 설교에 맞지 않는 삶이 완전히 이 교회라고 하는 무대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아끼고 아끼고 우리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집에서 주는 꽃감 요만한 거 한 개 가지고 여덟 집이 나누는 거예요. 워낙 가난한 때니까 그거 몇 개 져 있는데 주려고 어머니 깨끗하지 못한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 동생들하고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디 가도 교인들에게 가져다 줄 걸 물고 오는 것이 그래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잘해도 교인들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기회 유대인에게 주신 온 인류에게 주신 제일 귀한 축복 제일 귀한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바짝 붙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아 좋은 편을 택했다. 모두 수근수근하니까 교회도 잘 믿으면 수근거립니다. 기도 많이 해도 수근거리고 헌금해도 수근거리고 선교도 수근거리고 이 세상에 잘해서 수근거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 수근거립니다. 그런 걸 개의하면 안 돼. 그런 걸 무식하면 안 돼. 열심히 내는 교회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가 누가 와서 이 교회 지금 교인이 많지 않다 해도 누가 와서 열심히 내면 교인들이 안 봐줍니다. 제가 누구냐 혼날려줘.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끼리도 열두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기도에 바짝 붙이고, 선교하는 선교에 바짝 붙이고, 목회자와 바짝 붙이고, 말씀과 바짝 붙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바짝 붙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오히려 안 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가 없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기회를 한번 싹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또 언제 기회 오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축복받고 이러는데 이 기회를 만약에 지금 잘 놓치면 100년 지나가지고 잘 안 올 것 같아요. 100년 지나서 오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걸 우리만 지금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지금 이 복이라 할까요? 은혜라 할까요? 하여튼 기적이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국회의장이 외국 손님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국회의장을 한번 꼭 만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저도 그런 설교를 수십 번 했지만은 의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한테 케냐에서 오신 많은 지도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장관들도 오고 특사도 많이 왔는데 그런 거예요. 전 세계 200개 국 가운데 2차 대전 끝나고 그러니까 한 80년 되잖아요. 거의 약 한 80년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것이 다 기독교 덕택이고 교회 때문이고 선교사 때문이라. 200개 모아는데 그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장사하려고 하지만은 안 돼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나 대만도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대만은 뭐 우리보다 좀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나 싱가포르는 뭐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작은데 조금 인구도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하나의 도시지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지리적으로 환경이나 또 지하 자원도 없고 우리는 유교 사변을 또 거쳤잖아요. 그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의장님이 민주당인데도 그래도 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니까 역시 반말한다. 교회 때문이다. 아멘. 지나오면서 보세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 지금 이 앞서 있었다면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 안 줍니다. 싹쓸이 물고기 거북 다 쓸어가는데 기회 안 줍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자동차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황제철도 철도 팔고 다 만들도록 중국이 70년을 잠이 들어가며 못 깨난 요 몇십 년 만에 중국이 일어난 거였어요. 또 일본이 이상하게 우리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기술을 잘 넘겨준 거. 앞서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가는 이 기술을 우리가 눈치가 빠르거든. 그걸 빨리 뺏긴 거예요. 커밍한 것도 많고 다 일본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딱 일체 일어나니까 막 브레이크 걸고 얼마나 교만할 거니까 어렵지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우리 시장이 워낙 넓어져가지고 조금은 어렵지만은 뭐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지지는 않는데 또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6.25 사면에 미국이 오겠습니까? 미국 그렇게 와서 많이 죽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 지금 같은 선교사, 미국이 지금 선교사, 선교부도 없애버렸어요. 그런 나라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선교사를 뭐 쏟아지게 보내고 막 보내니까 그렇지. 그때는 뭐 첫사랑하듯이 미국이 우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이제는 이만하면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육, 경제, 정치, 뭐 사회 문화 다 발전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일으켰습니까? 아멘. 교회 때문에. 아멘. 교회 아니고 이 나라 살리자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어느 곳에도 그런 말 하는 곳이 없었어요. 교회가 공부하자. 아멘. 잘 살자. 아멘. 열심히 일하자. 네.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우리는 유교 문화에 가지고 일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일 안 했거든. 그 제일 나쁜 직업을 자기 집에 머슴을 남한테 소개할 때 누구냐 그걸 굳이 일꾼이라고. 일하는 사람한테 전하게 본 거야. 가만히 한복 입고 우리 한복이 일 안 하게 돼 있잖아. 마스고 뭔 일하고 있어. 두루마기 입고 뭔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때는 뭐 일 안 하려고 공부하고 과거한 것도 공부 일 안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네, 우리 고목사님은 기도되잖아요. 저는 이제 겉으로 새벽기도 운동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기도를 고목사님 같이 이렇게 깊게 못해. 나는 약간 날라리. 기도를 뭐 어려서부터 기도 주름 계속 붙잡았어. 고려하서도 기도하고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뭐 방학이다 뭐 그 학교 복내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러 올라가고 늘 기도해도 기도를 그렇게나 오래 하는 형이야. 그래서 그 전에 전사를 있을 때는 뭐 기도를 끝까지 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밉더라고. 빨리 가지 왜 저는 기도하는 기도 안 하지. 어떤 분은 뭐 해가 떠오도록 기도하는 거야. 나도 그렇지. 너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고목사님까지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바짝 붙인 것은 종치, 교회 바짝 붙였어. 마리아같이 내 친구들은 장로님 아들이고 뭐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런데도 교회 바짝 안 붙이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특별히 물질에 빠져서 돈 벌려고다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다 주시는데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다 주시고 저는 사실 요 가까이 지금 미사리 커서 1970년부터 커서 내가 목회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경기로 했던데 만만찮게 컸어요. 이거 신장 여기 많이 왔죠. 여기 이제 동부제일교회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뭐 물건 사러 와도 이 신장 여기에요. 근데 신장이 신장 맞죠? 예, 저거 뭐 같은 면이니까 동부면, 예, 동부면 우리 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그래서 이 산에서 참 여기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저도 여기 있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강남 뒷산에 가서 막 손하고 붙잡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막 어쨌든 난 미사리 남으려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려고 하면 그 하여튼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 또 어제까지 된다 그러더니 또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밀려가지고 쫓겨가서 명일동 종점으로 간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땅 또 하나 참 기도 1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땅 또 하나 좀 잘 괜찮은 거 하나 있었는데 계약하려고 내일이면 계약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누님 신랑이 그 하나를 거기 있었어요. 그 누님한테 세형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 내일 내가 여기 땅 계약하게 됐다. 아, 세형님 세상에 내 땅을 그, 그날 아침에 가로채가니까. 그 집 주인한테 계약해가. 참 믿을 사람 없다 그러더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너무 낙심. 속으로 아무도 말을 안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돼. 이 하나님 뜻이 있다. 어떻게 세형님이 내 땅을.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세형님이 그 땅을 만약에 안 가져갔더라면, 그 양계장 하는 거 내 거기서 40년 있다가 작년에 이미 180인데 이 살에서 교회도 못하고 다 안 될 텐데 하는 쪽쪽 안 되고 나를 하나님 명리동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명리동 갔는데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누구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 큰 교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말씀만 바짝 붙여 예배 드리고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 목사님이 아주 실력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 여 목사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성이 여자래 그렇지 네? 너는 남자 못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저도 못 따라가 오늘 고목사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자가 100여 명 가까운데 그 중에는 최고. 네. 아예 수상하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붙잡 붙잡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잘 하시면 앞으로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보면요 오늘 길게 설교 더 길게 못 하는데. 교회만 바짝 붙이면요, 예수님 바짝 붙이면 다른 거 바보스럽고 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날 인도해 주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미안한데 하나 배우니까 고향 같아가지고 그 교회가 그때 한 300명 모였어요. 제가 이제 담임을 했거든. 부목사로 전도사로 왔는데 담임 목사로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가 새로 목사님 모시는 것보다는 전사님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훌륭한 목사를 길러내자 아주 좋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도 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이 참 그런 마음만 먹으면 그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 교회 담임을 하고 내 전임이 장신대 졸업한 분인데 나는 입학도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담임을 했어. 그 300년 예산도 많고 자가용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됐는데 헌금이 시골에 고생하다가
와보니까 아유 돈이 모인 거. 근데 하일동이 거기 이제 다 있었는데 아 집을 한 두 채 살 정도로 돈이 모인 거. 아 워낙 가난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밥은 가능하면 얻어먹고 이래. 그런데 하루는 아, 현금을 그래 가지니 사람이 얼마나 돈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래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돈 세고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고 감동이 오는데 얘야 그거 헌금해라. 네가 그 가졌다가는 목회가 안 되겠다. 그걸 목회자가 그렇게 돈 세고 그러면 헌금해라. 아, 그래서 얘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돈 있는 걸 아시오. 아닙니다. 그때는 이자가 보통이 30%. 아주 마음 좋은 분이 30%. 그리고 한 달만 해도 은행에서는 돈 빌리지도 못하고. 그래, 이거 1년이면 뭐 나오는 사례비 모으고 하면 집이 뭐 해마다 한 채씩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건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안 됩니다. 아유 몇 년만 지나면 한 5년만 지나면 아유 부자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 다른 기도가 안 되고 얘야 너 내게 집중하려면 헌금해. 그래서 한 달을 그래서 교인 보고 나는 헌금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때 내가 하도 헌금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인이 내게 안 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안 하려고 나오는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인데 그 한 달 만에 그걸 헌금했어. 그날 얼마나 아까워가지고 울었는지 그냥 아니 집을 두 채값 헌금한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만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애들 셋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어렵게 제가 시골에서 고생하다 와서 이게 좀 안 먹고 안 입고 이래 모아놓은 건데 하나님 이거 드리고 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앞날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그것만 딱 적고 헌금을 드리죠. 그 이후로는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때 톡 털고 그러고는 한 푼도 몇십 년을 한 푼도 못 모은 거 왜 애들 셋 뒤에 바라지 않으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우유 사고 기저귀 사고 셋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옷을 집에서 기고 있는 것도 어려운 거.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도 한 푼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실에 친구들이 개척하고 둔촌 아파트 개척하는데 그리 못 가고 명일동 종점에 한 것이 돈이 없었거든요. 75만 원 이상 나한테 빌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 이외에 바짝 붙일 곳은 없어요. 아멘. 권력에도 대통령 바짝 붙여봐야 대통령 끝나면 다 영광굴비같이 다 붙들려가고 우리 교회는 천하의 내로라고 하는 권력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녀가는데 하여튼 딱 하나의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건 화문 시비로 그 오래 못 돈 많다 그거 오래 못 가. 하여튼 이 세상에 인기 연예인도 우리가 얼마나 많았었죠. 다 오래 못 가. 틀림없어요. 거기에 바짝 붙여가 소용없어요. 네. 교회 바짝 붙여. 아, 네. 말씀 바짝 붙여. 아, 네. 주에 저 목회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시험 드는 공간을 만들지 못해. 아멘. 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